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데이터 마이닝 퀄리티 어널리틱스 연구실의 이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딥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그 가운데의 믹스매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 2017년부터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이고, 4년차 박사 수료생입니다. 제 주된 연구 분야는 다변량 센서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장표 좌측 하단의 그림처럼 더 세부적으로는 노이즈가 있거나 혹은 불안전한 학습 데이터 상황에서 다변량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표 우측 하단에는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세미나 주제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DMQ 홈페이지에서 세미나 자료랑 간략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주제가 혹시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에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핵심인 믹스매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이후에 요약 및 결론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딥러닝 모델이 최근 우수한 성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림처럼 딥러닝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 발전이 되고 있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엠니스트, 시파텐, MS 코코, 이미지넷 등 많은 양의 고품질의 레이블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공유되고 있고, 이를 사용한 다양한 지도학습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 문제에서는 많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는,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의사와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고, 우측처럼, 기존 테스크 가운데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픽셀값 하나하나마다 레이블을 매겨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분야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트랜스퍼 러닝, 메타 러닝, 윅 슈퍼바이즈드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등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도 많은 연구원들이 위에 적혀진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작은 레이블드 데이터 상황일 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여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모델을 만들자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작은 레이블드 데이터 상황일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과 그다음에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클래스를 나누는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 경계면이 이두 개를 나누는 결정 경계면을 가진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이 왼쪽 부분이 오게 되면 파란색 클래스다. 오른쪽 부분에 오게 되면 빨간색 클래스다. 라고 말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작은 레이블드 데이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이 새로운 데이터는 빨간색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레이블드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 경계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가정하고 있는 게 이럴 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이 데이터들의 특징 혹은 분포를 같이 보자. 같이 보게 되면 모델이 결정 경계면이 다음과 같이 슈퍼바이스드 러닝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결정 경계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잘 맞을 수 있도록 일반화 성능을 높인다. 그래서 기존의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의 그 한계점을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을 때 우수한 성능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점에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동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1월 20일자로 운석호 연구원이 진행했던 장표를 가져와서 보게 되면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도 동일하게 레이블링 작업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 방법론으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활용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 말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다음 같은 논문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되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인 모델을 만들게 되고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되 한 단계만을 사용해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시를 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이신 분들은 많이 아실 이미지일 겁니다. 웨이퍼 빔맵 이미지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미지는 어떤 분량인지를 나타냅니다. 예로 들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검정색으로 분량이 많다. 분량이 많은 웨이퍼이다. 웨이퍼 이미지다 하면 이 부분은 센터라고 분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져 있는 분량이다. 웨이퍼에 하면 스크래치로 분류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두 개씩밖에, 작은 레이블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레이블이 아닌,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알고리즘들은 대개 어떤 방식을 활용하냐면 일단 두 단계의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활용이 됩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일종의 푸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리테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품으로써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전이를 해서 원래 풀려던 문제의 첫 번째 모델의 초기 값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지정을 한 이후에 우리가 가진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로 이 모델을 이제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더 일반화 성능이 높은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를 활용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사용한다.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본래 풀려던 레이블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활용하는 태스크를 가지고 있겠죠. 동일하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해서 모델을 한 번에 학습하게 됩니다. 손실함수도 보시게 되면 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한 슈퍼바이즈드 로스 뒤에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한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를 두 개를 결합함으로써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로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의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건 동일하지만 셀프 슈퍼바이즈드랑 세마이 슈퍼바이즈드가 이름과 같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핵심인 믹스매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매치 알고리즘은 유립스에서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2020년 11월 25일 기준으로 365회 인용되었고요. 구글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입니다. 믹스매치라고 하면 저는 이제 패션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질적인 패턴에 옷들을 이렇게 합쳐 입었을 때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소화를 해낸 경우를 믹스앤매치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과 동일하게 믹스매치 알고리즘에서도 그동안 딥러닝 안에서 세마이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으로 퀀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 그다음에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두 가지를 더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 성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 믹스업이라는 알고리즘까지 합쳐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후에 우리의 로스터 및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알려드리고 이게 일반화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실험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nsistency Regularization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일 때 데이터 증대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 것을 흔히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가 데이터 증대가 되면 뒤끝인 이렇게 동그라미 원으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일 때이 레이블드 데이터들이 각각 데이터 증대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것들을 잘 분류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기존의 레이블드 된 데이터만 활용했을 때와 다른 모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모델이 조금 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더잘 맞출 수 있는 일반화 성능이 높은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한 일반화 성능 향상 방법이었죠. 그러면 이걸 동일하게 세마이 슈퍼바이즈드에도 활용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똑같이 앵무새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더라도 모두 다 앵무새 클래스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그럼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렇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XU라는 애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이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진 F를 통해서 결과값이 나온다고 할 때, 어그멘테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오고,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증대 방법을 활용해서 조금 변형을 시킨 다음에 모델에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나올게요.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두 결과값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입니다. 따라서 이두 값의 거리, 차이를 나타내는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L2는 이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파라미터를 찾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방법, 그리고 이게 곧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믹스매치의 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방식인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활용이 되게 되었는지 기저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정이 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컨티뉴이티 어썸션이라고 X 데이터가 인접할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Y의 클래스, Y의 레이블 값도 비슷할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인접하게 위치해 있는 unlabeled 데이터에 한해서 이제 점점 레이블이 전파가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고밀도로 뭉쳐져 있는 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빨간색이라는 레이블을 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고밀도로 또 뭉쳐져 있는 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파란색 레이블이라고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델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누는 결정 경계면을 다음과 같이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에서 컨티뉴이티 어썸션을 가정한 이제 모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정 경계면의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자면, 고밀도로 데이터가 뭉쳐져 있는 부분은 통과하지 않고, 저밀도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없는 부분에서 결정 경계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제 unlabeled 데이터와 labeled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정 경계면이 다르게 만들어진 상황 두 가지를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좌측은 조금 더 고밀도 지역의 데이터와 인접하게 결정 경계면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측은 고밀도 지역의 이제 데이터가 뭉쳐진 부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게 결정 경계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컨티뉴이티 어썸션에 따라서 이제 결정 경계면이 고밀도 지역은 통과하지 않는다. 이 가정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진 상황은 어떤 것이냐고 알수 있냐면, 이 우측의 부분이 더 가정에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값을 이 해당 모델이 만든 결정 경계 값에 따라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값이 unlabeled 데이터에서는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조금 헷갈려하는 확률값으로 하되 빨간색이야 라고 예측값을 내뱉게 될 겁니다. 근데 동일한 unlabeled 데이터에서 이 우측의 모델은 빨간색 클래스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률이 조금 더 훨씬 높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바로 이 우측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 unlabeled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값에서 엔트로피를 구하게 되면 위에처럼 헷갈려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값에, 한 확률값에 명확하게
확률을 내뱉어주는. 즉, 엔트로피는 작은. 그게 조금 더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컨티뉴이티 어썸션, 그리고 결정 경계면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할수 있는 모델과 더 가깝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 어떻게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레귤러리제이션 방식으로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믹스업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도 활용을 했는데요. 믹스매치는 믹스업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고양이와 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이블이 다음과 같이 원화수로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와 이제 이 레이블을 적당히 고양이는 7, 그리고 개는 3, 이 비율로 섞어서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거고, 레이블은 이제 0.7대 0.3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모델을 학습할 때 이렇게 개, 고양이, 이 좌측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측에 있는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일반화 성능이 더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믹스업 알고리즘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믹스업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 믹스업을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에서 어떻게 알고리즘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unlabeled 데이터를 모델에 통과시키게 되면 나오는 값이 있죠. 이 값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레이블이 주어진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unlabeled 데이터랑 labeled 데이터를 적절하게 또 믹스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관측치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관측치,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각각의 레이블을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때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믹스업이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활용된 방식이고요. 이게 믹스매치에 또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믹스매치에서 활용되는 이제 큰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이세 가지 방식이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매치 알고리즘 안에서 활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일반화 성능이 향상시켰는지 이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믹스매치의 사실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장표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labeled 데이터를 X, 그리고 unlabeled 데이터를 U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을 학습할 때,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미니 배치 사이즈를 결정해주게 되면, 그만큼을 가져와서 한번 업데이트를 진행하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미니 배치 사이즈 우리가 B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에서 일부 B개만큼을 가져오겠죠? 그때 X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unlabeled 데이터에서도 B개만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한 이후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labeled 데이터도 어그멘트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unlabeled 데이터도 어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특징이 unlabeled 데이터는 어그멘테이션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퍼 파라미터 k라는 걸 두어서 k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된 모델. 이게 만약에 학습이 한 번도 안 됐고 처음 값이라면 처음 초기화된 그 모델 값이겠죠? 거기에 이제 어그멘트 이루어진 unlabeled 데이터를 입력시켜요.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K계의 결과값을 평균을 내고요.
평균을 내서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마이 슈퍼바이스에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바랬죠. 따라서 나온 값을 가장 높았던 애를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샤픈이라는 이 공식의 함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t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t가 0이다 하면 한개 높았던 확률값만 1, 나머진 다 0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가 샤픈이라는 함수예요. 이 함수를 통해서 최종 값으로 이 모델에서 나오는 값을 unlabeled 데이터의 일종의 레이블을 임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ugmented된 레이블드 데이터를 Excel, 그리고 augmented된 unlabeled 데이터, 그리고 임의로 우리가 만든 레이블을 붙인 것, 이 데이터를 유해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얘네를 엑셀, 유엣을 이어 붙인 다음에 막 랜덤하게 섞어요. 이 섞은 애를 W라고 칭하고 이 W랑 엑셀, 그리고 W랑 유엣을 믹스업 알고리즘을 통해서 믹스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믹스매치에서는 모델을 업데이트 시킬 때 사용하는 레이블드 데이터는 XS로, 그 다음에 unlabeled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어그멘테이션 시키고 모델에서 만들어진 결과값, unlabeled 데이터의 임의의 결과값 활용하고 그 다음 믹스업까지 적용을 했어요. 이것으로 만들어진 최종적인 unlabeled 데이터, labeled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때 활용하는 이제 손실함수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해당되는 슈퍼바이스드 로스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분류 문제니까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스드 로스에는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모델에서 나온 결과값에 일관성을 갖게 하는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붙이게 됩니다. 이때 언슈퍼바이스드 로스에 얼마나 가중치를 둘지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두어서 람다 유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두어서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최종적인 믹스매치의 알고리즘입니다. 믹스매치는 이것을 실험으로 어떻게 보였냐, 자기 알고리즘이 좋다는 걸 어떻게 보였냐 하면 믹스매치 이전에 나왔던 다양한 세미슈퍼바이스의 딥러닝에 적용된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걔네들과 비교를 했는데요. 비교할 때 사용했던 방식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일부 활용하고 예를 들어 250개 활용하고 나머지를 다 언레이블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250, 그리고 레이블드 데이터를 점점 키워보는 거죠. 500, 1000, 2000, 4000 이렇게 키워가면서 실험을 매번 진행을 했고 이걸 반복 실험을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보시게 되면 당연히 레이블드 데이터의 비율이 클 때를 보면 슈퍼바이스드 애와 가장 근사하게 테스트 에러를 갖고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당연히 레이블드 데이터가 개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에러가 커집니다. 하지만 믹스매치가 다른 타 알고리즘들과는 다르게 가장 낮은 에러 레이트를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슈퍼바이스드와도 굉장히 유사하게 비슷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파10 데이터에서도 그러했고, SVHN이라는 데이터에서도 다음과 같이 실험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믹스매치의 다양한 방식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제 변경해가면서 그리고 빼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믹스매치 알고리즘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두었는데요. 믹스매치에 활용되는 어그멘테이션,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활용되는 어그멘테이션의
K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활용을 했죠. 몇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할지. 실제 믹스매치에는 K가 2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그거를 1로도, 뭐 3으로도, 4로도 변경해가면서 가장, 2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내었다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샤픈 방법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T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T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가장 높았던 확률값만 1, 0으로 만드는 원화수를 활용했다. 해가지고 믹스매치는 0.5를 활용해냈는데 이거를 1로도 변경시킨 값을 동시에 실어두었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때 Average Moving,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활용하는 거를 썼을 때, 그다음에 뭐 믹스업을 없이 했을 때 어땠는지, 레이블드 데이터만 믹스업을 했을 때, 언레이블드 데이터만 했을 때. 레이블드 데이터끼리만 했을 때, 언레이블드 데이터끼리만 했을 때, 뭐 등등을 같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함으로써 가장 믹스매치, 우리가 제안하는 믹스매치가 가장 좋은 방식, 성능이 보인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믹스매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믹스매치 알고리즘은 Consistency Regularization, Entropy Minimization. 그동안 Semi Supervised Learning이 딥러닝이 활용될 때 많이 활용됐던 이두 가지 개념을 혼합해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데 활용된 Regularization에 활용된 믹스업 알고리즘까지 통합하여 새롭게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적은 레이블 데이터 상황일 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델을 만들었는지 그 설명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혹은 믹스 매치가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라고 오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논문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길, Semi Supervised Learning이 딥러닝에 적용될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믹스매치도 오늘 설명 신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새롭게 제안합니다. 알고리즘 내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몇 가지의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 시킬지 K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샤픈이라는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식에서 활용되었던 함수 내에서 T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존재했고요. 손실함수에서 언슈퍼바이스드 로스의 가중치를 얼만큼 줄지 람다를 또 하이퍼 파라미터로 두었고요. 그다음에 믹스업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많은데 생각해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검증 데이터로 두어서 그 검증 데이터에서 높았던 성능을 내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최종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마이 슈퍼바이스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레이블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검증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해당 검증 데이터로 이제 선정한다라는 점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많으면 세마이 슈퍼바이스가 딥러닝 모델에서 만들어질 때좀 한계점을 가지는 이제 한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믹스매치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알고리즘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속 연구로
리믹스 매치, 그다음 픽스 매치라는 알고리즘들이 나왔습니다. 믹스 매치를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믹스 매치보다 조금 더 적은 하이퍼파라미터 개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논문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논문에서 하나 말하는 거는, 적은 레이블드 데이터의 상황일 때,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많다면, 세미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은 도메인에 레이블이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제한되고 있는 이미지넷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경우가 세마이 슈퍼바이스보다 좋은 성능을 낼수 있다.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세 번째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알고리즘에서 우수한 성능을 내려면 이 해당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레이블드 데이터와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다른 분포의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알고리즘의 이제 성능을 높이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레이블이 달려 있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뭐 클래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다른 분포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조금의 한계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통 처음에 믹스매치 논문을 읽게 된 이유도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이렇게 다른 데이터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 베이지안 뉴럴넷이나 혹은 오픈셋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제하고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만든 이후에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알고리즘을 같이 활용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풀수 있겠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또네 번째는 대다수의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알고리즘들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많이 치우쳐져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렸던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이나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같은 경우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가 적용될 때 사용됐던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리그레션 태스크에서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싶은 게 앞으로 추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